석유공사가 하베스트라는 캐나다 석유기업을 인수했다가 1조 7천억 원을 날렸는데요. 그때 자문을 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있던 메릴 린치였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메릴 린치의 자문으로 하베스트 인수 협상을 할 당시 바로 이 메릴 린치의 자회사가 하베스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인수가 확정된 뒤 되팔아서 수백만 불을 챙긴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베스트가 뭐고 날이 뭔지도 몰라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1조 7천억 원의 국민 열세가 낭비됐지만 이 기회를 틈타 돈을 번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9년 하반기 한 의문의 투자자가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는 조금씩 주식의 양을 늘리더니 10월에는 100만 주 가까이를 더 끌어모았습니다. 하베스트가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였을까? 2009년 8월 하베스트가 공시한 상반기 경영실적 부정적인 지표들로 가득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나 줄었고 영업손익은 1,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부실 기업에서 돈을 빼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실 이 투자자 역시 2009년 상반기에는 줄곧 하베스트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1분기에는 26만 주, 2분기에는 100만 주를 팔아 6개월 새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의 40%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9년 7월은 석유공사가 메릴 린치의 자문을 받아 하베스트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시기입니다. 당시 협상은 양측의 비밀 유지 협정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마치 석유공사와 하베스트의 계약이 10월 중순 타결될 것을 예상한 듯 한 달 새 100만 주 가까이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겁니다. 뭔가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투자였습니다. 하베스트 인수 협상이 마무리된 2009년 10월 이후 이 투자자가 보인 행적도 수상합니다. 석유공사는 10월 21일 인수 계약 당시 하베스트 주식 전량을 주당 $10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주주들에게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석유공사가 대금을 지급한 주주 명부에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300만 주 이상을 보유했던 이 투자자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시장에서 거래된 하베스트의 주가는 $9 후반대. 석유공사에 매각하면 주당 20-30센트가량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어떤 이유인지 이 투자자는 미리 모든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5개월 새 이 투자자가 벌어들인 돈은 약 330만 달러, 우리 돈 34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특수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후 자신의 투자 흔적까지 지우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수상한 투자자의 이름은 BGI, 즉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 하베스트 주주명부에는 10월 20일 현재 기관 투자자 순위 2위와 4위에 각각 등재돼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이 회사는 하베스트 주식을 다시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직전인 2009년 6월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인수 합병됐습니다. 그리고 BGI를 인수한 블랙록의 최대 주주는 바로 메릴 린치. 결국 BGI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를 소개하고 인수까지 주선했던 자문사 메릴 린치의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하베스트 주식을 매집한 겁니다. 지분구조상 특수관계에 놓인 두 외국계 자본이 한국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 거액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메릴 린치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합병을 주선한 대가로 767만 달러의 성공보수를 챙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메릴 린치가 최대 주주인 BGI는 하베스트 주식을 사고 팔아 별도의 33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겁니다. 결국 국민열세 1조 7천억 원을 증발시킨 하베스트 인수협상을 통해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모두 1,100만 달러, 우리 돈 1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금융회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3자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BGI가 메릴 린치가 갖고 있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릴 린치 자회사뿐만 아니라 기관, 개인 투자자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캐나다의 증권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메릴 린치 측에 내부 거래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메릴 린치의 미디어 담당자인 마크 생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방침상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it is our company policy. We cannot. This must be a very, very interesting subject for a journalist because there's so much happening. Government, previous administration, banks. But unfortunately, we cannot help you. 1조 7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그 배후에 MB 집사 아들을 고용한 해외 투자은행의 논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소중한 우리 국민 혈세가 또 한 번 투기 자본의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